계신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저 또한 하체 비만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요. 제가 꾸준히 해온 하체 스트레칭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하는 동작들을 모아 오늘의 영상 만들었으니까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 물론 처음에는 안 되는 동작이 너무 많고 아프기도 하고 쥐도 날 거예요. 하지만 포기 말고 꾸준함이 장사 없다고 매일매일 해주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하체 스트레칭 시작해 볼까요? 자, 두 발 가지런히 모으고 들이마시는 호흡에 머리 위로 확장.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몸을 폴더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면서 햄스트링 자극 느끼면서 10초 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을 기억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두 손 무릎 앞으로 허리 굽히지 마시고 최대한 꼬리뼈 하늘 위로 올리면서 우리 10초 잴게요. 하나, 둘, 우리 자극 오시죠?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세요. 자, 양팔 옆에 쭉 뻗으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우리 적은 발 있는 쪽 손이 옆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자, 골반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스트레칭 다시 제자리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갈게요. 시원하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발끝을 몸통 쪽으로 가능하시면 다음 잡아당겨주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 오른발이 왼발 무릎이 숫자 3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발 마사지 들어갈 건데요. 자, 발바닥이 여기 가운데 우푹 들어간 부분을 두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꾹꾹 누르면서 입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8, 9, 10. 잘하셨어요. 그대로 놔두고 무릎을 접어서 편하게 누워줄게요. 자, 이건 제가 정말 자주 하는 건데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릎을 마사지 공이라고, 마사지 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종아리 알을 꾹꾹 눌러주면서 문질문질 해주세요. 많이 아플 거예요. 이거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TV 보면서 그냥 평소에 누워서. 저는 너무 하체 비만이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종아리를 괴롭혀줬어요. 때리고 문질문질하고. 자, 우리 조금만 더 문질문질 들어가겠습니다. 시원하시죠? 아픈데 시원한 이 느낌을 즐기면서 꾹꾹 문질문질 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종아리 알을 내가 터뜨리겠노라 라는 생각으로